안녕하세요. 페톨릭TV의 베타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강아지 고르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네, 수많은 강아지 종류 중에서 여러분 가정에 맞는 강아지 종류를 선택하셨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구입하시겠죠. 그러면 판매하는 곳에서 직원이 이 강아지가 이뻐요, 이 강아지가 건강해요 뭐 이러겠죠. 이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서 참말도 있을 것이고 거짓말도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강아지를 팔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 진짜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강아지를 고를 것인가 미리 알고 가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강아지를 고르는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른 강아지는 안 돼요. 네, 강아지를 만져봤을 때 갈비뼈나 엉덩이뼈 등이 만져지거나 겉모습에서 뼈 모습이 드러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겠죠.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강아지 갈비뼈가 딱 나타나죠. 이런 강아지는 엄청나게 마른 애입니다. 즉,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 먹는데 흡수성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현재 아프거나 그런 아이겠죠. 그 이제 손님 중에서는 작은 아이가 좋다, 그래서 마르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실 일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통통하고 털에 윤기가 흐르는 그런 아이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밥을 잘 먹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얘 밥 먹는 것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직원이 이제 사료를 줘서 강아지가 밥을 잘 먹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데리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란 눈곱이 끼는 아이는 안 됩니다. 이거죠. 저는 눈곱이 다 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두 종류로 보는데요. 그냥 회색이거나 아니면 약간 투명한 눈곱,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먼지가 많거나 뭐 환경이 안 좋아서 눈을 보호한 차원에서 눈물이 많이 나서 그런 눈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란 눈곱이 낄 경우에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죠. 세균 감염으로 노란 눈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홍역 바이러스 감염 시 노란 눈곱이 끼고 눈을 못 뜰 정도로 눈 전체에 눈곱이 생겨서 이게 눈곱이 붙어서 눈을 못 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노란 눈곱이 끼는 아기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노란 눈곱은 끼는데 아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하시면 홍역 키트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홍역 키트를 검사를 해서 거기서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하시고 데리고 오시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 귀에서 냄새가 나거나 귀 속이 시커먼 아이는 안 데리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귀에서 냄새가 나거나 짙은 갈색 귀지가 많이 나오는 아이들은 귀 진드기에 감염된 아이들이 많아요. 귀 진드기에 감염되었다는 얘기는 그 아이가 자란 환경이 좋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진드기 감염뿐 아니라 다른 외부 기생충에도 감염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부병 등 다른 질병이 있을 확률도 높죠. 그래서 이제 귀를 봤을 때 귀가 좀 지저분하다 싶으시면 만약에 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미경을 통해서 귀 속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귀 속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진드기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한 후에 만약에 진드기가 있다 그러면은 진드기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데리고 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안 데리고 오셔도 되고요. 이 사진은 거미경을 통해, 그러니까 귀를 보는 기계를 통해서 본 영상인데요. 이 갈색은 이제 진드기 때문에 생긴 염증 흔적이고 가운데 하얀 것들이 진드기입니다. 이게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이라서 이렇게 잘 모르실 텐데 이거는 진드기 사진이에요. 이게 우글우글 거리는 애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귀끝을 만져보자. 네, 귀끝을 만지는 이유는 귀끝을 만져보았을 때 그 다른 부분하고 똑같은 느낌이고 강아지도 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귀끝을 만졌을 때 귀끝이 약간 좀 두껍다. 두껍게 만져지고 귀끝을 이렇게 비볐을 때 두 발을 달달달 턴다. 그러면은 외부 기생충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강아지 배나 귀를 이제 두 손으로 막 자극을 했을 때 두 다리를 달달달 털면 아 이게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가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0중 8구 개선충 등 외부 기생충 감염이 되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죠. 개선충은 인수공통이라서 개한테 있는 개선충이 사람한테 옵니다. 그래서 무지 가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는 데리고 오시지 않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은 털 속 피부를 검사해 봅시다 이건데요. 털을 자세히 보세요. 털을 역방향으로 빗으면서 털 속을 잘 보셨을 때 털이 촘촘하게 뭐 윤기가 있고 피부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부분에 그 털이 탈모가 있거나 아니면 비듬이 있거나 딱지가 앉아 있는 경우는 피부병일 가능성이 있고요. 피부병이 있는 아이는 치료는 물론 됩니다. 그렇지만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피부병이 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 피부병이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실 경우에는 꼭 이제 얘 지금 피부병 있으니까 치료를 다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치료비는 내시면 안되겠죠. 옆에 그림 보시면 이제 딱지 같은 게 많이 졌죠. 그 비듬 같은 거 이렇게 있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피부병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아이는 이제 치료 요구를 하시고 데리고 오시거나 아니면 안 데리고 오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콧물이 나는지 보세요. 콧물이 안 나거나 아니면 투명한 콧물이 나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노란 콧물이 팡팡 터지면 그것도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지 마시고요. 만약 데리고 오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홍역 키트를 이제 찍어서 검사를 하시거나 콧물이 안 날 때까지 치료를 해달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 강아지가 투명한 콧물 나오죠. 이런 경우는 그냥 치료하시면 되겠죠. 근데 노란 콧물이 나오면 홍역 키트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잇몸 색깔을 봅시다 이겁니다. 잇몸을 들어보세요. 잇몸을 들어봤을 때 이 그림처럼 들어봤을 때 우리 지금 사진에 있는 아기는 잇몸이 굉장히 창백합니다. 창백하다는 얘기는 빈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빈혈이다. 빈혈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제 심장병일 수도 있고 신장병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잇몸 색깔이 선홍빛인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이제 만약에 병원에서 분양하실 경우에는 심장 소리도 한번 체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항문 주위를 보십시오. 항문 주위에 설사 흔적이 있다면 설사를 한 것이니까 찝찝하겠죠. 단순한 스트레스성 또는 밥을 많이 먹어서 하는 설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파보바이러스와 같은 장염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이 좋은지 아니면 설사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설사를 하는 중이면 데리고 오지 마시고요. 우리 애가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은 꼭 설사 증상이 멈춘 후에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설사도 하고 밥도 안 먹고 구토까지 하면 파보 장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강아지는 만지지도 마셔야 합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아지 이 항문 들었을 때 우리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죠. 항문 주위로 굉장히 털도 깨끗하고 그러면 아 여기는 설사를 안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설사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 항문 주위가 빨갛다 그러면은 설사를 많이 해서 거기가 발적된 거기 때문에 그런 아기들은 데리고 오지 마시거나 아니면은 파보 검사를 하시고 데리고 오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강한 강아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마르지 않고 통통하고 털에 윤기 있는 강아지, 눈곱이 없고 눈이 깨끗한 강아지,
귀와 피부가 깨끗한 강아지, 노란 콧물이 안 나는 강아지, 설사하지 않는 강아지,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깐깐하다 싶을 정도로 강아지를 보시고 데리고 오셔야 마음이 아픈 경우를 피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다 보고 데리고 와도 병에 걸린 강아지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 그 병이 잠복기인 경우에는 동물병원이나 샵에서 건강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선 건강했는데 집에 와서 발병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애기가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계약서 작성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강아지 구입 시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픈 강아지를 입양할 경우에는 진료비도 많이 드시지만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시고, 죽었을 경우에 뭐 니 탓이다 내 탓이다 보상세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건강한 강아지 선별법을 잘 숙지를 하시고요. 자, 건강한 강아지를 입양하셔서 책임감 있게 잘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펫홀릭의 베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강아지가 마른지 안 마른지 만져봅시다. 네, 굉장히 풍풍하고요. 배도 굉장히 빵빵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 눈곱. 네, 노란 눈곱 없죠. 그 다음에 콧물도, 콧물 이렇게 눌러보거든요. 콧물도 없고요. 잇몸 색깔을 봅시다. 잇몸 색깔 굉장히 선홍빛으로 빨갛게 있고요. 혀 색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귀를 한번 볼까요? 귀도 깨끗하죠. 이쪽도 봅시다. 이쪽도 깨끗하고요. 피끝 한번 만져볼게요. 이렇게 비볐을 때 다리를 터는지 이제 피부 속을, 털 속을 봐서 피부에 탈모가 있는지 그런 거를 다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불어서 피부 속에 탈모가 있는지, 딱지가 있는지 만져보고 불구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똥꼬를 봅시다. 똥꼬를 봤을 때 똥꼬 주위에 설사 기운은 없고 다 마른 똥이죠. 네,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애기는 설사를 안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기 식욕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식욕 테스트를 해봅시다. 먹어! 잘 먹고요. 사료에 적극적으로 달려들면 식욕은